지난해 2020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석현준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됐습니다. 이어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28일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2019년 6월에 석 씨를 고발했다.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 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석 씨는 국가대표까지 항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현준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 선발 당시 손흥민과 황의조에 밀려 병역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국가대표 축구팀 일원으로 2016 이후 올림픽에 참가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현준은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통상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외 이주 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만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등 징집 및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만 38세이므로 일반 허가에 비해 인정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1년생인 석현준도 처음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지만 만 26세이던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 이주 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만큼 체류 기한이 끝나는 만 27세가 되기 전 미리 연장 허가를 받아놓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현준은 현재 병역 기피 논란 속에서도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 트루아에서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파리 FC 원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 17일 캉전에선 17분 동안 뛰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